준다고? 한번 부르는 건데 가사 까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어쨌든 즐기자. 그래, 실전 파니까 우리 기한이 형은. 그렇다고 여기 휴지통까지 왔는데 나 못하겠어요 할 수는 없으니까. 기한의 꿈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는 뭐 못 먹어도 고다. 까먹든 말든 그냥 들이받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어. 이게 개수 봐. 와. 야, 나 주유소 이렇게. 야,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네 또. 와, 이게 뭐야? 와, 주유소가 진짜 크다. 텍사스는 다 커. 진짜 다 커요. 여러분, 휴스턴에 가고 있는데 휴게소에 들렀어요. 텍사스에서 가장 큰 휴게소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게 뭐야? 기아나? 어허. 와. 미쳤다. 너무 크다. 와. 와. 코스트코 아니에요, 저기? 그러니까. 와, 너무 좋다. 이게 무슨 주유소야, 이게. 와. 없는 게 없겠다. 야, 저쪽이 이건 푸드코트 같은데. 아, 그러네. 한번 골라봅시다. 아, 출출하겠다. 빠니하고 기아는 잘 알아서 잘 고르겠지? 뭐 먹지? 아, 옷 이쁜 게 너무 많은데? How much? 24달러. 옷이 사고 싶어지네. 오, 뭐야? 스타워즈 셔츠. 어? 저 빠니 형이 스타일인데? 어. 그러게. 진짜. 빠니 옷장 같다. 아니, 이거 많이 신났어. 텍사스 헌팅 스타일. 별로야. 이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쓰고 댕기면. 이거랑 미국 하나 사겠다. 두 개. 또 큰데? 바구니를 챙겨야겠어, 이게. 이런 바지, 저런 셔츠. 저 양말 샀어요. 옷 샀구나 너. 아, 이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그지? 예. 네. 야, 나도 셔츠 좋아해서 너무 잘 돼 있어. 그지? 제가 쏘겠습니다. 이거 쏘겠다고? 네. 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양말 하나 샀어요. 자기가 이제 제일 많이 골라가지고 자기가 사겠다고. 아, 통 크네. 오케이. It's got. Thank you, buddy. 이거 트래블 카드인데 형도 환전할 필요가 없는 카드입니다. 아, 진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역시 우리 빠니는 해외 올 때도 이런 걸 가져오는구만. 나도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나눠 먹으라고 제가 운전하면서 내가 사놨어, 또 따로. 야, 양손 가득 사서 나가시네. 야채가 없어. 따고기야. 와. 그냥 고기를 빵으로 감싸 놓은 거네. 참 고기 좋아해. 고기로만 버텨 모든 게. 행복하다 그래도. 제 삼촌이 그냥 고기로 먹으면. 휴스턴 가면 뭐 해요 저희? 이제 어쨌든 간에 마지막 밤이잖아요. 네. 이제 라이브 바에 가서 저희가 라이브 바? 네. 라이브 바에 가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셋이 한번 노래 한번 시원하게 부르고. 제가 초등학교 때 캠프를 갔었는데 그때 친구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춤과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때 와, 이게 무대라는 게 저런 희열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어요. 으아, 씨. 아, 원래 저게 내가 꿈꾸던 삶인데. 과
앉지마. 그러면 노래를 제가 가서 한번 무대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좀 신나게 할 수 있는 거. 신나는 노래? 응. 아, 가사도 쉽고 좋아요. 이거 봐요. 셋이 한번 부르자. September. September. 해보자. 어, 당연하지. 진짜 기현이 말대로 September 하면 좀 신날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Body야, dancing in September. Body야, never was a cloudy day. 우리 그러면 휴스턴에 가서 우리 그냥 카라오케에서 September 부를까? 근데 미국 스타일은 좀 가본 적 있어요? 어, 난 가본 적 있어. 미국 스타일은 오픈바야, 카라오케가. 아, 그럼 괜찮다. 어. 라이브 바? 어, 일반인들도 부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가자. 음악 일주인데 뭐 노래만 듣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부르기도 해야지. 이제 미국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좀 휴스턴에 어디 좀 그런 괜찮은 라이브 바가 있냐. 제가 또 이제 음악 회사에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정보는 이제 물어보면 MMG 있어. 수혁이야? 네. 오, 공연용 선글라스를 샀네. 안전벨트 하셨고. 네.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아우, 날씨가. 야. 하늘 예술이 같지. 드디어 왔어요. 그날 드디어 왔어요. Yeah, how... Hi. It's for the runners. Yeah, huh? Yeah. A runner? Yeah, did you go running? Houston Marathon? Oh, no, we didn't run. Yeah, the UT Hawks. No. Oh, no. 아, 여기 마라톤 하신 분들은 위안 오픈 마이크구나. 아, 오픈 마이크 나이트라고 어. 누구나 가서 시 읊은 사람들도 있고 래핑도 하는데 그리고 뭐 악기 갖고 뭐 들어서 뭐 음악 듣기도 하고 해. 근데 아직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네. Hello. 안녕. 안녕. 선생님 망했어요. 왜? 선생님 망했어요. 왜? 차 너무 많아. 처음인데. 여기는 아직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고. 와. 맞네. 사람 많은 건 좋은 거지. 아니야. 없는 게 많은 망한 거지. 빨리 연습하자. 그 제가 신청했어요. 어? 순서가 꽤 많네. 장르 그냥 팝이라고 할까? 모르겠네. 와.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 미국에 가셔서 내가 장기 자랑하고 싶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뭉개져서 조금 못 부르는 거는 이렇게 그냥 뭐 봐주는 거구나. 봐주는 거구나. 약간 그래서 여기 매니저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게 너네가 연습을 하고 싶으면 여기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뭐, 지금 아래 자리가 없어. 아까 여기라 그랬는데? 아, 여긴 뮤지션들을 다 대기하고 있구나. 와, 분위기 좋다. 여기야? 우와. 우와, 미쳤다. 와. 아니. 아, 되게 크네, 무대가. 그러니까. 그냥 바가 아닌데. 저 광장에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 근데 이거? 저는 한 텍사스에서 갔던 그 바 한 그 정도 사이즈 줄 알았는데 너무 커서 조금 놀랬고 야. 너무 우리 노래 뭐 부르는데 뭐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을까 봐. 아, 기회는 좋은데 떨리긴 하겠다. 와, 여기 뭐가 이렇게 커? I'm sorry. 와, 마이크가 너무 잘 먹는데, 소리를. 와. 야, 너무 프로페셔널한. 아, 노래 너무 잘한다, 저기. 하나도 안 묻혀 들어갔는데? 마이크 소리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기준이야. 근데 우리 앞팀이 좀 조져야 돼, 내가 보기에. 그래야 분위기 살아. 아, 왜 이렇게 잘해? 그냥 한번 즐겁게 분위기로 뛰러 왔다 이런 그래, 식으로 그래. 가야지. 그냥. 아, 연습해보자 이제. 어, 가자 가자. 방으로 가자. 아까 그 연습 시켜준다고 했던 사람 가서 찾아볼게요. 여기 하우스밴드? 네, 하우스밴드. 예. 한번 물어보고 혹시 할 수 있냐고. 그 합만 맞춰보고. 그래, 그게 낫기도 하겠다. 물어보고 올게요. 예, 예. 빠니야. 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저 아니 이유가 있는 게 저 무대 공포증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무대 올라가는 거 웬만 다 거절해요. 몇 천만 원 준다고 저 안 해요. 제가 안 했어요. 그치, 너 좀 원래 안 해요, 진짜. 빠니가 얼굴 보니까 애가 얼어 있더라고요, 저기. 걔 노래방 가도 노래 안 불러요. 옛날에 기한 그 생일 그 축하 노래 부를 때도 좀 진짜 저는 그냥 무대 공포증이 심해가지고 아 무슨 뭐야 여기가 무슨 무대야 이게 뭔 무대야 저한테 무대예요 여기가 얼마나 큰 무대인데 앉았어 알았어 아, 뭐 해볼까요? 오. 생일 끝자락이 잘못어 아, 지금 땀이 와 종목이야 아 별로 안 좋아해요 무대 올라가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또 뭐 그 기한 형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어떻게든 이 무대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로 끝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좀 긴장감이 덜해졌죠. 어떻게 됐어? 어? Oh, hey, hey. What's up, guys? Oh, hey, hey. What's up, guys? How's it going? My name is Teo. Teo? Yeah. Kemi. Kemi. Wow, hi, Teo. Tyler. Nice to meet you. 든든하긴 해. Yeah, yeah. Nice to meet you. Oh, I look like John Lennon. Yeah. 진짜 기타 되게 잘 치게 생기시지 않았냐, 다들? How do you call yourselves, all three? It's called Yay High. Yay High? Yeah. Yay High? Like Y-A-Y-H-I. 여기 밴드 이름이 Yay High래. Yay High? Yay High. Yay High? 빠기태? 빠기태 and 예하. 네가 나중에 그거 하라. 그거 인트로를 무대에서. 어허. Yay High with 빠기태 collaboration 무대. This is like mixing career words. 맞습니다. Oh, God. 그럼 일단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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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네, 셋. 오케이. 떨릴 것 같아. 내가 다 떨린다. Ready? Let's go. Yeah, alright, let's go. One, two, three, four. 어, 와. 와, 저거를 아이스박스로 그냥 저거를 좋은 게 나오더라. Do you remember the 21st night of September? Love was changing the minds of pretenders while chasing the stars. 처음이니까. So 내가 구멍이야. 아. Yeah, yeah, we were getting on. Oh, 아, 나 일주일 넘게 연습했는데. Get this together. Yeah, he's bringing them together. 이런 좋은 연주에 가사를 까먹다니.
난 내가 걱정됐지. 가사 까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심지어 나 그거 한국에서 내 한 일주일 정도 연습했는데 막상 연습하니까 또 안 나오던데. 이거 좀 큰일 났다. 한 시간 뒤에 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을까? 아 이제 시간이 없다. 빨리 연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와 땀이 지금. 형이 한 번 박자 밀리니까. 나는 왜 일주일을 연습해야 돼? 내가 박자를 놓치지? 아 지금 약간 상의가 훅 떨어졌어. 아니 그게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는 게 못하는 거를 한번 거기까지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는 거보다 내가 제일 편하게 느끼는 거 하면 듣는 사람도 신나. 그래서 나도 가성 올라가려고 하면 맨날 갈라지니까 일부러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음절을 찾아서 편하게 하면 돼. 그래 그럼 자기가 편한 걸로 하자. 빠두를 빠두 하지 말고 얘한테 맞춰서 그냥 하자 그거. 진짜 제일 잘 불러 지금. 안전해지고 있지. 아 그래 그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럼. 태호 형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의지가 많이 됐어요. 네. 이런 거에서 걱정하지 마. 나도 그랬는데 이런 거는 너 뭐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되게 카리스마 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무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연극 통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연습실에서도 좀 노력한 것 같아요. 아 역시 형님. Holding hand of heart to see you. The bell was ringing. Oh. 끝났는데요? 손까지 안무까지 How many team remain now? Oh, I think there's two. Two. 와, 제일 떨릴 때다. 오케이. 야, 그럼 보지. 어우씨. 두 번째 되니까 좀 떨리긴 하더라. 아. 이게 긴장되지. 긴장돼, 저거. 내가 이거 팔자에도 없는 노래 공연을. 야, 태어난 김에 뮤직 1주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아닙니다. 갑시다. 나도 이렇게 일이 커질지 몰랐어. 야? 계속. 진짜 아, 그래도. 벼락치기 연습. 세템버. No man was a stranger. 아니야, 긴장하지 마라. Thank you for everybody who came out to sign up. 우리야? 우리야. Oh shit. On every Tuesday is the last night. 어, 떨려. Thank you guys. 안 떨려. 진짜. Our new friends. They're from Korea. This is their first time performing live on a stage, so make sure you give it up for them. We're gonna play a little classic here. 어떡해! 드디어! 아, yeah, thank you. Thank you. 이제 저 때부터는 이제 긴장감이 없어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지. 맞아, 맞아. 아, we from Korea. 히파 댁 히파 댁. 아유 미안해요. 같이 나왔는데. 히파 댁. 덱스 사랑이 이렇게 각별한지 몰랐네. 심지어 빠니 형을 비라고 자기를 비라고 하는데. 빠니도 긴장하니까 뇌 안에서 막 다른 게 나와. 덱스가 나오네 갑자기. We from Korea, Hip-Hop Tech with Ehi Band and Ehi Band. 야, 야, 너 같은 또 회사니까. 아. Houston people, nice to meet you. Yeah. 한마디 할래? You want to say something? Thank you for. With us. 아, 영어 잘하는데, 빠니 형. 빠니 잘하는 거 처음이야. 긴장했어, 긴장했어. Thank you. Okay, thank you. I think we are ready. Yeah. 가사 까먹을까 봐 그게 조금 걱정됐지. 한 번 부르는 건데 가사 까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어쨌든 즐기자. 그래, 실전파니까 우리 기한 형은. 그렇다고 여기 휴스턴 가져왔는데 나 못하겠어요 할 수는 없으니까. 기한의 꿈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는 뭐 못 먹어도 고다. 까먹든 말든 그냥 들이받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어. I think we are rea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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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이 제일 좋았어요. 도파민이 막 쫙쫙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얘기 막 걸어주고 조금 그 묘한 그 기분 좋은 설렘이 있더라고요. 가수가 되게 빛나 보였지 나한테. 자존감이 저거보다 높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이 무슨 꿈꿨니? 아니면 너무 허언증이 있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왔어요. 아니 보란 듯이 너무 잘했어. 무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저희가 한 중간쯤에 부를 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춰주는데 그때 약간 좀 짜릿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구나. 저도 그때부터 즐겼습니다. 많이 좀 감동이더라. 그러니까 공포증을 이겨낸 것 같아요, 지금. 이겨냈어.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고 큰 숙제를 하나 끝낸 느낌? 네, 후련했습니다. 고생했어. Thank you! Thank you. That was great. Great support. Thank you.